화지대에 딱 갔는데 앞에 교관이 막 설명하잖아. 뭐 반도면 어떻게 쓰고 이거 하잖아. 거기에서 이제 그거예요. 화지대 병사보다 방독면 빨리 쓰면 면제해주겠다. 어, 이런 거야. 나 바로 손 들었지. 나는 자신 있었거든. 저가 화생방 그 군장 다 메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독면 완벽하게 다 쓰는데 제가 20초가 안 걸려요. 예. 네. 원래 이거 기준이 30초인가 그래. 저 20초가 안 걸려요. 그거 속도가. 그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긴다. 어, 완전 군장에서 총 다 들고 있고 20초 안 걸려. 그래서 했지. 거기 병장, 화지대 병장이랑 떴어. 그냥 발랐어요. 어, 그러고 저는 면제했습니다. 마지막 훈련은 면제했어. 그래서 멜빵까지 20초도 안 걸려요. 제가 가스 하는데 딱 9초 걸리거든?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 애들하고 비슷한데 나머지 다 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. 뭐야? 어디가 뚫린 거야 이거? 어, 착용이 3초인데 저 20초 안 걸려요. 18초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. 19초, 18초? 이게 비결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하이바 무릎에 고정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끼는 거라니까. 그게 총 들고 있으면 총 위에다 올리고. 내가 여기 정리 좀 하고 그 방독면 20초 안에 쓰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. 꿀팁이에요, 꿀팁. 이거 아무도 거의 모를 거야, 사람들이. 이거 힌트는 방독면 그 선정리가 힌트입니다. 아유 이 새끼야, 이리 와. 짜부. 콤비 백산. 너도 짜부야. 어, 뭐야, 주포를 막았다. 게임이 끝났어, 벌써. 그, 어떻게 하냐면은, 방독면 선정리 할 때 있잖아요. 그 끈 정리, 그, 가슴끈이라 그러나, 그거? 그 찍찍이 있는 끈 있죠. 그게, 딱 그거야. 어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어, 선을 정리를, 아, 당연히 선 정리는 미리 해놓는데 어떻게 해놓냐거든. 겨드랑이 끈이라 그러잖아요, 그거를 어, 찍찍이를 미리 붙여놓고, 단순히 미리 붙여놓는 게 안 되고, 그게 딱 방독면을 썼을 때 내 바로 앞에 내려오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. 어, 방독면 그 정리한 다음에 그 끈을, 곁끈을 앞으로 꺼내놔야 돼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, 아 이거 끝나고 그림판으로 설명했대. 이건 설명이 좀 힘들다.
들어와 들어와. 아, 아 일반탄이었구나. 탄속 계산 잘못했네. 어떤 힌트는 겨드랑이 끈이에요. 화생방은 뭐 캡슐이 캡슐이라 그래가지고 뭐 태워요. 불로 불로 막 태우면은 거기서 막 연기 나와요. 이거 앉을걸요? 이겼는데?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? 뒤에 뒤에 차륜. 나이스. 꽁까로 어디 갔냐 이거. 아 저기 있다. 야 우리 소대만 살아남았네. 우리 소대 합쳐서 11킬이죠. 자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겨드랑이 끈 있잖아요. 그거를 딱 썼을 때 처음에 가스가스 할 때 내 바로 가슴 쪽에 오게 만들면 돼요. 1급이네 철벽. 4800 딜 4킬 도탄 5800 좋구요.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림판 갑니다. 이게 딱 방독면이잖아. 줄 대충 그릴게요. 야라. 이렇게 되게 방독면을 이렇게 얼굴에 썼을 때 얼굴이라 합시다. 이렇게 겨드랑이 끈 이렇게 찍찍이 붙어있는 거예요. 딱 이 상태야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딱 썼잖아요. 뒤에 목끈 채워. 목끈 채우고 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걸 잡아요. 양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. 그리고 다시 가슴에다가 탁탁 붙여요. 그럼 끝. 1초만에 돼요 이게. 방도면 가스 하고 뒤에 목끈 채우고 겨드랑이 끈 짝게 딱 하는데 2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떻게? 그 다음에 이 천조가리 내리고 이거 뭐야 밖에 그 로프 같은 거 있죠. 그 끈 채우는 거 그거 땡기고 군장 다시 차면 끝. 이러면 20초 안에 돼요. 이러면 20초가 안 걸려. 제가 이걸로 가스를 한번 면제를 받았어요. 화지대 병장을 이겨가지고 18초 이렇게 걸렸어요. 18초? 개꿀팁이죠. 이거 군생활 할 사람들 꼭 아세요. 이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. 도발해. 화지대 도발하면은 넘어와요. 아니지. 일반 전차 승무원을 그냥 골탱에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같은 국가, 같은 병종이면. 그니까 아무튼 군대에서 딱 FM으로 하면은 그 화생방 방독면에 그 겨드랑이 끈을 천 사이에 정리할 때 넣으라 그래요. 그 넣으면 좆되는 거예요. 그거 못 빼요. 그 실제 방독면 쓸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. 그것 때문에 천 사이에다 넣으라고 정리할 때 넣으라고 하잖아. 예쁘게 정리하라고. 그 보여줄 때만 그렇게 하고 진짜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는 빼놔야 돼요. 겨드랑이 끈을. 뭐야 저거.
집이 달리네. 오, 얘네 뭐야 막 그냥 들어와. 뭐야 이거. 얘네 무슨 일로 그냥 들어오냐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소대인가 얘네? 같이 이렇게 들어오냐? 소대가 맞네? 되네. 혼내주자. 아, 에이 하프 뚫렸다. 들어와 들어와. 밀어버려. 범선님 우회전 우회전. 찍찍짱. 차 돌려. 포탑 밟고 지나가고. 네, 여러분들 참 쉽죠 게임? 뭐 별거 안 했는데 벌써 5천 딜이야 나 왜? 스티비 체력 많은데? 주작작 주작작. 예. 마우스 아군 호응해주면 최고죠. 왜냐면은 마우스는 그러니까 다른 중전차들이랑 다른게 뭐냐면은 본인이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웬만한 탄은 다 튕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마우스가 일반적으로 피격을 뚫릴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우스도 때리려고 하다가 뚫리는 상황이 많아요. 그니까 마우스가 작정하고 그냥 씨 틀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뚫기 힘들어요. 그냥 나 안 싸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옆에 이제 마우스 옆에 좀 헐다운 하는데 같이 서 있으면 이제 답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때 되면은 티각 잡고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해봐요. 마우스 이러고 있고 주작작 주작작 신나는 노래
모두 함께 불러보자. 그런 거예요. 나 학원이랑 있을 때 효과가 크지. 딴딴딴 쭈작작. 아, 3자 중이긴 한데 밀면 될 것 같아요, 그냥. 타치놈 어서오고. 옛날에 일본 애비 때문에 마우스가 못 버텼지. 그러니까 마우스가 일본 애비한테 약했냐면은 일본 애비가 고폭찜질을 할 때 상판 노리잖아요. 근데 마우스 상판이 약점이거든. 엔진이 여기 있잖아. 맞으면 불 나는 거야. 현대전차로 마우스 쓰면 그냥 뚫리겠죠. 앞부터 뒤까지 뚫립니다. 네. 마우스 카운터 그냥 좀 센 구축들인지 뭐 2포, 야이뱅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4005 이런 애들 무섭지. 183 뭐 이런 거. 얘들아 나와봐. 라인전 좀 하자. 레오파드 화들짝. 리중딱 리중딱 신나는 노래. 아, 역시 코미르성님 잘해. 딱 알아 지금 뭘 잡아야 되는지. 야, 빵자주가 마우스를 쏜다고? 제정신이 아니죠. 딜 안 들어와요, 빵자주를 때리면. 네, 먹을 게 없다. 소대의 단점, 먹을 게 없다. 아니 뭐 15대1로 끝났어 게임이. 깔끔하죠. 마우스가 진짜 그러고 보면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. 받쳐주는 아군이 있으면.
이렇게 하면은 하부가 뚫릴 거예요 아마. 이 각도는 이렇게 하면 하부는 안 뚫리는데 고관통 성차기엔 여기가 뚫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아마 포탑은 안 뚫릴 겁니다. 이 상태면 이 각도. 아,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. 아유, 뭐야. 2019님 1개월 구독 프라임으로 감사합니다. 마우스랑 1대1 다해 잘하는 사람은 마우스가 쏘려고 포탑 돌릴 때까지 탄 안 빼나요? 웬만하면 헛방 안 치죠. 예. 헛방 웬만하면 안 치지. 마우스끼리 진짜 잘 싸우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마우스 포탑이 쇼트랩을 누르고 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안 쏘던가. 진짜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던가. 포탑 돌려도 볼따고 뚫릴 수 있다고요? 마우스는 안 뚫려요. 더 많이 돌리면 이 정도 각이면은 안 뚫린다니까? 옆구리도 안 뚫리고 볼때기도 안 뚫리고 이 정도 각이면 이 정도? 그러니까 200이랑 다르게 마우스는 자기가 안 싸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200은 안 되잖아. 포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. 아, 포방패 여기 직각? 사람입니까? 그거 쏘면은? 그게 알파고지 사람이야? 마우스 포탑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포방패 옆구리 말하는 거 아니야. 거의 맞으면은 그냥 아 그 모드다 하면 돼요. 그냥 내가 월탱 7년 하면서 마우스 포방패 그렇게 노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뭐야 스트라버 여기 왜 올라와. 야 호랑이 씨발. 야 이거 호랑이 입에 포가 달려있는데? 뭐야 이거. 입에 빨대 달아놨어. 호랑이 빨대 개멋있다. 멋있다. 요거 혼내주자. 야 미치 고폭관 통났어. 야 뭐야. 리중딱 리중딱. 아, 1583 잡아봐. 이건 좀 무섭다니까. 라고. 오케이. 그니까 마우스한테 위협이 되는데 먼저 조지면 돼. 268 잡았으면 그 다음 얘잖아. 어우, 야, 으악! 뚫려. 나 앞에 풍차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 얄배기 너무 무섭다. 277이 왼쪽으로 역티 잡고 꽁티피랑 싸워야지 지금. 그치? 그리고 아군의 고관통
관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야이백 좀 처리해주고 저것이 못할 거예요. 저거 올라오잖아. 자, 마우스가 싸워야 될 타이밍이라고 안 싸워야 될 타이밍 정하라 그랬잖아요. 내가 볼 때 지금이 타이밍이. 아이씨 57레비 씨. 야이백 포신 방향 무서운 거 보죠, 저거? 마우스 싸우는 방식을 알겠어요? 자기가 유리할 땐 싸우고 불리할 땐 그냥 존버하는 거야. 그냥 포탑 돌리고. 아니 이게? 와, 씨! 와, 하부 살짝 보였는데, 그거 후리네, 그냥. 와, 씨. 미쳤다. 마우스 골간 311이요. 맞아요. 아우, 됐다. 초반에 코미르성님이 좀 무리하시다가 가셨는데 코미르성님 살아있었으면은 훨씬 쉽게 이겼을 겁니다. 상대방도 픽이 빡세가지고 마우스로 상대하기가 힘들긴 했어요. 1급이네요 오, 다행히 적잔 안 넣었고 4500딜에 도탄 5200 적당히 잘 했죠. 이 정도면 1급입니다.